안녕하세요. 도그워치 에디터 에디입니다. 시계와 관련된 건 뭐든 다 하는 도그워치에서 지난번 세계 최초 국내 시계탑 리뷰에 이어 이번에는 국내 최초로 세계 시계탑 리뷰를 하겠습니다. 웬만한 세계 유명 시계탑은 이 영상에 다 있어 볼거리가 아주 많으니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평가 기준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시계탑은 지난번에 다뤘기 때문에 모두 제외했습니다. 사실 항목별 평가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저만의 기준대로 베스트 10 선정했으니 편하게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10위는 미네폴리스 시티홀 시계탑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미네폴리스 시청 시계탑은 지름의 길이가 7.5m로 내면이 같은 디자인의 시계탑입니다. 규칙성 있는 패턴의 다이얼이 인상적입니다. 9위 라자 바이 클록 타워입니다. 인도 뭄바이에 있으며 영국 건축가 길버트 스콧이 영국 런던의 엘리자베스 타워에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시계탑입니다. 비교적 최근인 2005년에 리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8위 엘리자베스 타워입니다. 다들 빅벤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빅벤은 뭘까요? 바로 시계탑 내부에 160년 된 13톤짜리 종의 이름이 바로 빅벤인데 2012년도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재임 60주년 기념으로 엘리자베스 타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한창 리모델링 중이며 2021년도에 완료 예정입니다. 혹시 런던 여행 계획하시는 분은 2021년도 이후에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7위입니다. 다시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위스콘신주 미러키입니다. 산업 자동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로크웰 오토메이션 본사 건물에 있는 앨런 브래들리 클럭 타워입니다. 회사 건물에 있어서 그런지 벨소리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6위 독일 뮌헨 시청사의 라투스 글로켄슈필입니다. 독일어 읽는 거 참 어렵네요. 정확한 발음 아시는 분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계탑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영상처럼 시계탑 공연을 합니다. 한번 감상하시죠. 5위는 스위스 베른에 있는 시계탑입니다. 지클로케라고 하는데요. 발음 맞나요? 뭐 어쨌든 이 시계는 천문시계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뮌헨 시청사처럼 시계탑 공연 기능이 있으며 시분침 디자인이 독특합니다. 4위는 영국 버밍엄에 있는 조셉 체임벌린 메모리얼 클럭 타워입니다. 올드 조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이 시계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단독 시계탑입니다. 즉 옆에 부속 건물이 없다는 게 특징이죠. 3위 체코 프라의 천문시계입니다. 프라그 올리즈 락이라고 불리고 있죠. 작동되는 천문시계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입니다. 해와 달의 위치를 나타내는 다이얼이 인상적이며 이 시계탑 또한 공연 기능이 있습니다. 잠시 감상하실까요? 2위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아브라즈 알 바이트 타워입니다. 601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계탑이며 시계 자체 크기는 지름이 43m, 시계 사이즈는 빅벤보다 무려 35배나 큽니다. 대망의 1위는 어디일까요? 바로 짐머 타워입니다. 벨기에 리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중앙 시계를 기준으로 12개의 다이얼이 있습니다. 별자리, 달의 위상, 데이트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최초로 세계 시계탑 베스트 10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